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여쭤볼 생각인데요. 먼저, 그저께인가요? 방송에서 마약 수입 사건. 이게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명명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제 뭐 세관 그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렇게 붙였는데, 강 기자님은 어떻게 붙이시겠어요? 저는 이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 권력의 이제 그 막장 드라마가 이제는 마약까지. 76kg 뭐 수백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마약 밀수의 세관 관련돼 있는 세관을 비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대통령 권력이. 맞습니다. 이거 예. 막장 권력이죠. 이게 내용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 차례 제가 방송을 해서 마약을 뭐 6명인가 남녀 그 국제 마약 조직 사람들이 몸에다 칭칭칭 감고 나왔는데 세관원이 택시 안내까지 안내해줬다. 근데 거기 이제 뭐 조병래 경무감이 우리 백혜령 팀장한테 전화돼서 아예 뭐 세관 좀 빼줘. 그리고 형동포 경찰서장이 밤하없이 전화해서 야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어. 뭐 이러한 또 CCTV까지 재웠다는 게 이제 사건 개요인데 좀 추가해서 좀더 취재하신 사실을 좀 얘기해 아니요, 이제 이미 뭐 주시죠. 그 대충 필요한 팩트들은 대통령의 이제 외압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충분한 팩트는 나왔다고 보고, 다만 얼마 전에 보니까 세관에서 공식적으로 그 대통령실의 외압은 없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냥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해달라고 하는 업무협조 차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이제 했었는데, 외압의 양상을 대통령실 용산이 아니면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친다. 일단은 그 보도자료를 갖다가 해서 세관을 빼라고 이제 지시가 9월 20일 날 있었잖아요. 작년 9월 20일. 그게 영등포 경찰서장. 용산을 거론하면서. 그런데 그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을 거론하면서 세관 부분들을 좀 빼다 보도자료 브리핑을 연계라고 얘기하기 일주일 전인 일주일 전에. 9월 13일에, 사실은 저는 그 팩트에 좀더 주목해야 된다고 아, 보는데, 그래요. 9월 13일날 영등포 경찰서장이 직접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우리가 이 마약 밀수 조직을 적발을 했고 여기에 세관이 연루가 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고했다, 잘 하고 격려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쾌거죠. 경찰 입장에서 그렇죠. 봤을 때 엄청난 그러니까 거죠. 경찰청장이 이렇게 격려까지 했는데, 일주일 뒤에 그 경찰청장한테 그 성과를 보고했던 경등포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과정에게 세관 부분들을 좀 드러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경찰청 자체의 외압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장이 보고를 그렇죠. 했고 격려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경찰 그 청장 의 태도를 바꿔서 그런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대통령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종훈 대령하고 똑같네요, 그죠? 똑같죠. 이종섭이가 잘했다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걸 뭐 제2의 뭐 최상병, 제2의 박종훈 대령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여튼 제가 말을 좀 끊었네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진전된 내용은 세관 관세청장이 또 이제 개입돼 있고 지금 그 통과시켜준 세관은 이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업무 복귀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세관원들의 그 사법적인 운명이 그 단순한 세관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운명하고 지금 직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초두에 우리 저강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약이라는 건요. 그 트럼프가 누구야? 시진핑한테 항의할 정도로 국가를 좀먹는 것이고 국민을 완전히 좀먹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예를 들면 과거에 아편전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것이 한국의 국경을 지키고 있는 세관원에서 프리패스가 되고 그것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나중에 또 100kg까지 보내려고 하다가 희망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세관원들의 그 밀수 사실을 누구보다도 발본색원하라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려야 될 대통령실이 거꾸로
그 세관원에 대한 수사에서는 손을 좀 떼라고 외압을 그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대한민국의 국가 그 기관들의 정상적인 작동을 그 멈추게 네. 하는 네, 최고 권력인 대통령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네. 가장 큰 불행이지 않을까. 거기 또 이종호가 또 나오다. 다 얽혀 있어요. 다 얽혀 있죠. 다 얽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최장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했다 그러는데 이것까지 네. 같이 해야겠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질문지 주신 거 보니까 사실 네. 아직 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거론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썬라이즈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네. 썬라이즈 사건은 사실 네. 이제 2022년 대선 직전에 잠깐 그 유튜브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론은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썬라이즈가 뭐냐면은 평택 그 항해 자유무역지대가 있는데 아, 그래요? 거기에 그 전현직 세관들이 농산물 가공업으로 신고를 하고 그 업체를 차린 게 이제 썬라이즈라고 하는 곳인데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로 농산물을 들여와서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시중에 유통한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농산물 가공 과정 없이 그 수입한 농산물을 그대로 시중에 그 유통을 그 시키는 일들을 해봤고요.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은 뭐 1000% 뭐 수백 프로가 넘는 그 고 관세가 붙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관세를 물지 않고 그 무관세로 거의 시중에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밀수죠 일종의. 이게 썬라이즈 업체는 전직 관세 세관원들하고 네. 이렇게 딱 전현직 세관원들이 만든 업체가. 야. 중국산 농산물을 거의 무관세로 예, 시중에 유통, 그러니까 밀수를 한 거예요. 그걸 네. 통해서 막대한 이제 폭리를 취했던 이 사건인데 이 사건에 사실은 네. 이 최은순 씨 이름이 예, 거론이 되고 저도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썬라이즈의 비리를 이제 그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창고 보관업을 하는 그 이 사업체 이 대표가 공익 제보를 했는데 이 사건이 사실은 공익 제보가 들어간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아 문재인 정부 때요? 그 사건을 수사했던 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일대 예. 뭐 딱딱딱딱 퍼지지 마셔 예, 일대 그게 이제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이 배당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윤석열의 측근인 박찬호 검이가 있어요. 박찬호 차장. 네. 박찬호 사장한테 이제 배당이 됐는데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 사건을요. 예. 네. 고발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찬호 네. 그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제주도. 네. 제주 지검장으로 발령이 나는데. 네. 공익제보자가 그 제주도에 있었어요. 예. 예. 그걸 염두에 두고 박찬호 지검장을 글로 발령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박찬호 지검장이 그쪽에 가서 공교롭게 이 공익 제보자를 거꾸로 예. 예,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공교롭잖아요. 그 썬라이즈 예. 사건이 다 전현직 세관이 등장하고요. 거기에 최은순 씨가 등장하려고. 최은순 씨는 어떻게 그러냐고. 최은순 씨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네. 이 공익 제보자가 이제 썬라이즈 비리를 이제 계속 그 제보를 하니까 네.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카 사위가 그 현직 검사인데 그 정보를 좀 다고 팩스로 라고 해서 그 계속 한 3년간 계속 정보를 줬는데 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그 정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김건희 씨의 고모 김혜섭 씨라고 이거는 좀 알만한 사람도 예, 알아요. 예, 저도 들었어요. 김혜섭 목사라고 하죠. 아, 맞아요. 목사. 네, 그 목사 그 김혜섭 씨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했었던 그 조카 사이가 윤석열이었고 네, 그리고 그 정보를 계속해서 갖다 줬는데 그걸 받아본 사람이 네. 최은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 그분이 뭐 최 회장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웬 여성분이 네. 이걸 정보를 계속 받아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분이 계속 통화했던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네. 예, 전화번호를 제가 알고 있는 최은순 씨 전화번호하고 맞춰봤는데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세관원들의 비리들이 계속해서 그 김건희 씨의 그
최초 고모부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사단의 보고가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수사에 나서진 않았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 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그 정식으로 고발을 했는데, 예, 그게 또 하필이면 다시 또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거꾸로 공익제보자가 사법 처리되는, 예,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지금 그것이, 네. 그때 세간은 비리하고 봐줬던 윤석열이, 네.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없겠지만 하여튼 그 상당히 유사성들이 보이네요. 굉장히. 네. 그래서 그 당시 선라이즈 사건에 그 연루됐던 세관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걸 당연히 또 그 감찰도 해야 되고 세관 자체에서 그 감찰을 무마하고 수사를 방해했을 때 세관원들이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그 선라이즈의 비리에 관여했었던 세관원들이, 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관 마약, 이 수사하고 그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예. 적어도 한 명은 일치하는 사람이 확인이 됐어요. 아, 정말요? 한 명은. 한 명이? 예. 뭐 그렇게 아주 고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최은순 씨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선라이즈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않은 그 후과가, 예. 이번에 이 세관 마약 밀수에 있어서 세관 수사를 무리하게 그 덮는 걸로 저는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부산저축은행 생각이 나네. 패턴이 똑같구만 하여튼. 네. 근데 이제, 예. 그 선라이즈 그 밀수는 그 어쨌든 그 공익 제보자의 이제 그 노력 덕분에 이게 그래도 유튜브 언론들에 드러나면서 더 이상 그 선라이즈는 지금 이제 그 가동은 못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무리하는 가정이긴 하지만은, 예. 세관들이 그 마약 밀수를 통해서 수천억 대의 그 이익을 보다가, 네. 뭐 그걸 세관원들이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세력들하고 나눠주겠죠. 나눠주겠죠. 당연히. 당연히. 예, 그런데 그게 그 수익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그 더 이상 작동을 못하니까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필요했고, 그것이 그냥 아예 그냥 크게 한탕 해먹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관들이 아예 마약 대규모 마약 밀에까지 손을 댄 게 아니냐. 또 그 사람 뭐 일치하는 사람이 항상 발견했을 때 그러고. 그래서 사실 선라이즈 사건을 다시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네요. 네. 아, 거기까지만 하시죠. 또 네, 네. 명예훼손을 걸리시니까. 네, 네.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네, 되게, 네. 미로 다 짐작하실 것 같으니까.